외국인 그런 초련자분들이 나왔거든요. 탑 외국인 연예인. 거기 누구 있습니까? 우리 대한민국 탑 외국인 스타들. 진짜 막 세명 나오고 사유리 씨 나오고 차우르 씨 나오고. 세네. 맞아, 세네. 진짜 계속 긴장되고 말을 되게 못하고 있었어요, 제가. 네. 근데 드디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이 기회가 왔어요. 기회가 왔는데 아 방라데시에 넌 막 했는데 세 명이 옆에서 가나이던 이게 대박이죠 막 말 잘 끊어. 제 멘트는 진짜 계속 가는 거예요. 말 잘 끊어. 아니 이게 뭐냐면 예능 초보들의 하는 실수. 아니 아 여기 이제 예능 초보들의 실수라고요. 예. 뭡니까 뭡니까?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아시다시피 예능은 자기 분량을 챙겨야 돼. 아~ 그래서 딱 타이밍을 이제 딱 계산해서 뚝뚝뚝 들어가야 되는데 뚝뚝뚝 들어가야죠.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~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애완동물이고요. 저는 야생동물. 아. 어깨를 조금 맞는데. 양식은 자연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. 쌤이랑 제가 토크쇼를 해봤잖아요. 네. 각 나라의 이제 얘기, 뭐, 각 나라의 네. 동물들 얘기를 그렇죠. 하잖아요. 그러면 하다 보면은, 뭐, 가나 얘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, 가나도 동물 많은 거 있대요. 가나 동물 많은 거. 가나 동물 많죠. 갑자기 그래서 뭐, 무슨 가나에 뭐가 많냐고 그러니까, 개가 많다. 개가 지천에 깔려있다고. 모든 토크를 다 하나 개로 만든다. 아니, 오늘 저 샘 오추리가 나오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어떤 각오로 그럼 오늘 나오신 거예요? 오늘은 진짜 각오하고 왔는데 예, 예. 진짜 샘 형보다 한마디라서 말을 많이 하고 렛츠 고! 1초라도 더 분량을 많이 챙겨서 샘 형보다 더 관심 많이 받고 싶어요. 렛츠 기릿! 저는 시작하다 개인적으로 관심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자, 이제 잘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. 이걸 또 따먹네. 아, 그렇죠. 이야, 기가 막힌다. 그 얘기를 해줘요. 그, 저, 방글라데시에서 네.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MC. 아, 아 그 뭐, 방글라데시에서 인기가 있을 MC. 제가. 제가 본본이. 와, 이 얘기를. 와, 눈에도 보세요. 충격이지. 아니, 저도 얘기 들었는데. 아, 제가 이제. 전현무 씨가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랬다고? 네, 아무래도 맞아요? 이제. 아, 방글라데시에는 약간 이제 막. 날씬하고 막 뼈밖에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. 왜냐면 왜 저를 먹고 죽을 아니 뼈가 너무 뼈야. 아니 뭐야 순정아 무슨 내가 무슨 뼈밖에 없어. 주인이 그래야지.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보고 얘기를 해요? 이제 방글라데시 인식 자체가 네. 이제 그런 마른 사람들이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하구나 집에 잘 못 먹고 못 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순위를 한번 이제 막 아 매겨보자면 네, 해봤는데 이제 1등은 아무래도 전현무 씨가 이제 저랑 닮았기도 하고 네. 약간 이제 통통한데 일단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 스르스름 안스르 느낌? 아~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와우. 아 이렇게 좀 뭔가 좀 이게 뭐 푸근하고 그렇죠. 돈이 어마어마 많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아, 맞아 부유함이 좀 있다니까. 네. 그 두 번째는 이제 조세호 씨를 제가 했는데 아 1위에요? 네. 그 이유는 약간 되게 밝아요, 되게 일단 만났을 때 밝고 약간 퉁퉁하니까 막내 사람 퉁퉁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천국이네, 네. 거기. 그렇죠. 가면 인기가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. 가야겠다. 3위가 문제예요, 지금. 3위, 3위예요. 박빙이에요. 진짜. 아니, 뭐, 진짜 되게 애매해요, 이게. 수자리 기준으로 보면 박명수 씨가 저보다는 뭐 이렇게 좀, 예. 뭐. 근데 그쵸? 막 얼굴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. 방글라데시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거든요. 아. 진짜 이런 이제 이런 이미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4등을 할게요. 아무래도 그러면 방글라데시에는 저같이 좀 이렇게 좀 호통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MC들이 없습니까?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.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. 그냥 가나 가요? 지금 얼마나?